기억합니다. 건기구나, 그게 지금. 맞아요. 지금 딱 2월에서 5월까지 지금 딱 여행하기 좋더라고요. 요즘에도 계속 밤 비행기예요? 동남아는 주로 밤 비행기가 많은데 그 세부는 낮에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스케줄 때문에 밤에 가고. 네네네. 그리고 요새 필리핀에 들어갈 땐 이 트래블이라는 게 있어요. 이 트래블. 이 트래블은 여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네 맞아요. 앱 깔으셔서 들어가시고 출국하시기 전에 편하겠다. 정보 미리 예약해 놓으면 이렇게 이 바코드를 받을 수 있어요. 요거 꼭 있으셔야 해요. 자, 이곳은 세부 시티. 자, 마치 우리는 신혼여행을 온 사람처럼. 네, 오빠 우리 숙소까지는 어떻게 가요? 요새는 픽드롭 서비스가 잘 돼 있어요. 소희연 씨는 오늘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왔는데요, 그래서? 자,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저 보이시나요? 오케이. 저거 들고 있으니까 진짜 신혼여행 같더라. 서우정, 본명으로 하셨네. 너무 오그라든다. 왜? 아니, 너무 그렇지. 왜 오그라들어? 참나. 구야, 이거. 제가 또 따갈로어를 조금 이게 따갈로어가 구야. 형님이라는 뜻입니다. 형님. 형님. 구야. 같이. 오케이. 투게더. 어디 가든 저기 형님이라고 하면 기분은 좋으니까. 근데 정말 공기 좋다. 지금 여기 세부는 아주 산뜻한 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그런 날씨입니다. 초여름 날씨라 딱 좋다. 그치? 맞아. 초여름 날씨요. 근데 우리 형님 어디 가셨지? 구야 어디 갔어? 내가 가봐. 구야 형님 어디 갔지? 오빠 형님 놓쳤어 지금? 형님 어디 갔지? 형님. 어디야? 처음부터? 진짜 형님 없어졌어? 위기다, 위기. 시작부터. 우리가 그 형님이 없어졌어. 형님 잘 가셨어? 어떻게? 갑자기 사라져가지고 깜짝 놀랐어. 끝나는 거 아니야? 너무 앞서가가지고. 어떡해. 형님. 흥미로워지는데요? 더 커지죠? 저때 진짜 당황했어. 처음부터 이러는 거야? 오빠. 어떻게 된 거야? 몰라, 호텔에 나는 안 돼요. 됐다! 형님, 저기 있다! 형 찾았다. 구야! 서프라이즈! 앵기영진! 형님, 저기 있다! 구야! 형님! 나 당황했어! 나 깜짝 놀랐다고 지금! 구야, 혼자 호텔 간 줄 알았어! 세부 미안할 뻔했네. 저런 데 가서 아는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면 그 느낌이 진짜 당황스러울 것 같아.